저희 TV조선은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어금니 아빠의 실명 이영학을 오늘부터 공개합니다. 스스로 범행을 시인한 이상 이름을 밝히는 게 알권리와 공익에 보다 부합하기 때문입니다. 이영학이 오늘 범행을 재인하는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. 살해된 A양은 당시 알려진 것과 달리 실종신고가 된 다음 날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이 초기에 잘 대처했으면 A양을 살릴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차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범행 현장이었던 자신의 집의 모습을 드러냅니다. 딸 친구 왜 죽이신 거예요? 죄송합니다. 집안에서 A양을 살해하는 모습부터 시신을 차에 싣는 상황까지 재현했습니다. 나도 손주 딸들 있고 다 있어요. 딸도 있고 손주 딸 있고 한데 내가 당했을 때는 오죽하겠냐고 이게 그 마음이. 진술 조사도 이어갔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A양의 사망 시점이 당초 알려졌던 것과 달리 실종신고 하루 뒤인 지난 1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이영학이 지난달 30일 수면제를 먹여 A양을 잠들게 하고 하루 뒤 딸 이양이 집을 비운 사이 A양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A양의 부모가 살해 전날 밤 11시 20분에 경찰에 실종신고한 이후에도 12시간가량 살아있었다는 뜻입니다. 경찰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경찰 관계자는 당시만 해도 그 집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 영장을 받아 들어갈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경찰은 이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범행에 쓰인 도구와 피해자의 의류 등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차순우입니다.